풀모 천천히 천천히 브리빙 천천히 어 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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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팀원호가 15m 뭐 7m 8m 이런 데서 하셨는데 요즘에는 30m 50m 가신다고 하시더라고. 지난번에 4km 잡을 때 그때 제가 떨굴 줄 아셨대. 챔질을 너무 강하게 하더래요 제가. 근데 저는 두 종류는 무조건 훅을 살에 박는다 이런 느낌으로 엄청 강하게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다 떨어진대. 좀 부드럽게 만세하듯이 부드러운 후킹 그거 하시고 릴링 할 때도 드랙을 조금 열어놔야 된답니다. 세시 아빠 문어 아니고 피문어야. 피문어 김은호 처음은 기성체를 씁니다. 55 봉돌에 봉돌을 튜닝을 했어요. 홀로그램 시티지 그리고 LED 문어 스커트 그리고 원줄은 오늘은 좀 굵게 갖고 왔어요. 막합사 3호 로드는 아 이게 뭐 제가 큰 거를 못 잡아가지고 버틸지 모르겠는데 타코스필드 아부가르시아 시즌 초반에 사용하는 로드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걸로 8마리 잡았거든요. 릴은 네오 SPH 로드가 길이가 155예요 그래서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돌문어 때 써보니까 와 아까 4시 50분인가 그랬는데 벌써 6시네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어? 왔어! 왔어 왔어! 작다. 문어는 맞는 것 같은데? 네 문어 맞습니다. 아주 작은 건 아닌 것 같고 오! 사장님 이거 킵할 수 있잖아요. 예예예 네. 예, 예. 키로! 아 묵직하고 좋네요. 아우 키로야 이건 무조건 키로야. 자자자자자자 사무장님 제가 풀게요. 제가 풀게요 제가. 오우씨 우와 예예 예, 고맙습니다. 일단은 효도 한번 했어요 저. 야 여기 동갑포는 11인승으로 허가를 내셨어요. 어업도 같이 병행하시는데 또 왔어. 히트! 네. 이건 저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. 네, 키로 2,300? 그 정도? 자, 자, 자. 아, 우리 사무장님, 갸프질도 잘하셔. 요거는 키로 될까 말까? 조금 그러겠다. 그래도 면방은 충분하죠? 자, 자, 자. 야, 좀 펴봐. 가뜩이나. 자, 자, 자. 고맙습니다, 형님. 그 반짝이 LED, 그게 먹는 것 같아요. LED 누나라고. LED 애기 같이 쓰고 있거든요. 아 근데 이거 몇 개 안 사왔어. 아씨 남해였으면 꽁치님 남해였으면 대물 그럼요 대물 문어죠. 오늘 비 올 거라 그래갖고 날씨 흐리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LED 왕눈이랑 LED 눈깔 눈알 그거 가지고 왔거든요. 엘마초님 예, 예 저도 딱 그 생각입니다. LED 눈알을 스커트 있는데 그 자리에다 달고 그 밑에 애기에는 왕눈이 LED 애기를 하나 달았어요. 그러니까 위아래로 반짝거리겠죠? 어떠니 3,000포 돌문어, 나 저기 3,000포 8마리 잡았어. 피문어 8마리면 대박이 아니야. 초대박이지. 과연 내가? 2마리 잡았더니 막 희망적인 글들이 막 올라오죠? 절대 그럴 수 없어. 8마리는 1년에 있을까 말까 한 초대박이야. 왔어. 히트! LED가 먹어 LED가 형님 LED가 먹는 것 같아요. 그 저기 뭐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. 1kg는 되겠죠. 네. 예. 잠깐만요. 비슷비슷한데? 예. 예. 어우 씨. 야. 좋아요. 자. 와우 꿈은 이루어진다.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꽁치님 남해로 치면 벌써 20마리는 잡은 듯 감사드립니다. 어 기분은 엄청 좋네요 진짜. 아 이게 뭘까? 통발일까? 모르겠어요. 어우 이건 키로보단 크다. 히트! 야씨 야 이건 키로보단 커. 형님 이건 좀 커요. 뱀
잡아야 돼. 오, 씨. 뭐야, 이거, 이거, 서, 서, 설마. 천천히, 천천히, 릴링 천천히. 어, 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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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. 그다. 그다, 그다. 그다. 이야! 이야! 와, 씨. 그다. 이야! 이야! 와, 씨. 와, 씨. 와, 기록 깼겠어! 네. 와! 이야, 씨! 오! 오, 미치겠어! 와!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씨! 자, 이게 이거 5kg 넘는다, 진짜. 와! 와, 이거, 이거 어떻게 들지? 이런 거 잡아놓은 게 처음이야, 진짜. 와! 와, 씨. 넘죠, 이거, 5kg. 6kg 넘어. 6kg 넘어? 네. 자. 와. 오케이. 와, 형님, 와, 감사드립니다. 와. 어메, 진짜. 저도 저런 거 잡았어요. 10kg는 안 돼요, 형님. 아, 형님들, 감사드립니다. 야, 달봉이한테 이런 날이 오는구나. 잡아야 돼. 어, 빨판 뛰냐고 힘 다 빠졌어. 8kg요? 5kg? 와, 5kg밖에 안 돼? 전 한 10kg 나간 줄 알았어요, 형님. 기록이 4kg가 여기 동갑포에 세웠는데 5kg 또 세웠네. 이야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두 종류 어복 없다고 그랬더니 그 아니네, 또. 제가 보기엔 LED인 것 같아. 이거 뜯기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. 산이와님 감사드립니다. 꽁치님, 남의 버리고 당분간은 동해다. 순식간에 네 마리가 나왔는데 씨, 그 중에 마지막 게 또 저기야. 또 기록이야. 오, 와, 수심이 그렇게 얕진 않아요. 20m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릴링이 뻑뻑한데 팔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네. 저기 수건 마른 거 깔고. 안 돼, 탈출하자. 나 LED 없어. LED 없다고. 오, 탈출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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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으니까 이게 낚시가 엄청 재밌네, 이거. 채비를 하나 더 해놔야겠어. 이게 제가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야. 오, 그냥 돌무로 장비를 해도 되겠다. 오, 충분해. 5kg 올라오는데. 브룩스, 왜 자꾸 아픈데 찌르십니까? 나쁜 봉을. 야, 내 인생이 낙인데 그럼 뭐 난 행복하지 말란 소리야? 어, 저기 형님한테 잃는다. 어, 아씨. 빨판, 빨판 확인해 봐야 돼. 아, 아니구나. 말미잘이구나, 말미잘. 이게 뭐 투명한 거 이게 뭐지? 아이, 나 환장하시겠네. 문어 빨판이네. 챔질이 빨랐네. 케네셔 형님, 겨우 5kg 잡고 넘어와. 아유, 자꾸 그런 소리 하셔야지, 형님. 아이, 고마워, 진짜. 내가 언제 키메롤 이렇게 또 잡을, 어? 어, 아, 그러고 보니까 나 올해 8마리 잡은 놈이잖아. 폼도 좋아하니. 안녕하십니까? 강원도 문어는 지금이 잘 나올 때인가요? 저 5월서부터 왔는데, 그때부터 잘 나왔어요, 계속. 중학생이 제일 잘하네. 어우, 이야. 제일 잘해. 좋아요. 짱이야. 아, 저 중학생 아들내미가 제일 잘한대. 야, 허리 숙이면 끊겨, 이게 또. 야, 아들 화이팅! 아들 또 잡았어. 와, 대박이다. 아들 한 대여섯 마리 잡은 것 같아. 와, 왔어. 아, 온 건 아니고. 어? 어? 설마 통발인가? 어이씨, 이건 뭐 아까보다 더 큰데. 이게 통발 같다. 아니 형님, 이거 문을 수가 없어. 어휴, 통발 같아, 통발. 아씨, 어우, 손맛은 끝내줬어. 와, 문어 아니에요, 문어 아니에요. 와, 씨, 더럽게 무겁네, 진짜. 와, 아니 아까는 올라오다가 한번 투럭질 했는지 딱 멈추더라고요. 근데 이건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. 예, 형님, 이건 쓰레기 손맛이었어요. 살치 쭈꾸미님, 아, 사귀었네. 죄송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봉돌이 떨어졌구나. 이야. 자, 여러분, 아브가르시아 타코스필드입니다.
155 XH 대박인데? 아 MHBS구나. 비문호는 봉돌 얼마 쓰시나요? 저기 속초 쪽으로 가시면 60버스라고 하시고 강릉 쪽으로 오시면 50버스라고 하십니다. 저는 좀 수평으로 들고 있기가 용이한 게 로드 길이가 뒤로도 좀 버트대가 길어요. 그러니까 초리대가 가뜩이나 155짜리인데 초리대가 짧으니까 좀 들고 있기가 용이합니다. 오랜만에? 방생? 어우, 마리수는 다섯 마리가 되겠는데 요거 다섯 마리려나? 히트! 방생 아니면 딱 키로인데 형님 이거? 예, 키로 같구나. 키로 되게 어, 좋아요. 키로 조금 빠지겠다. 그래도 어쨌든 다섯 마리. 어우, 저 앞쪽에도 히트. 앞쪽에도요? 예예 예예. 아, 일로 와봐 자식아. 너는 진짜 확실히 방 면방이다. 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아이고 이거 빠질 것 같아. 방생 같아요? 예, 예. 방생이죠? 아이고. 자, 자, 방생, 방생. 마리수는 여섯 마리. 왔어! 왔어, 왔어. 형님, 일곱 마리째? 텐트 딱 갈 때마다 내가. 요거는 면방 딱 면방 되려나? 오, 되겠네. 1kg 한 200. 야, 키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? 어유 오호, 이야. 형님, 돌문어보다 더 잘 나와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야. 있습니다. 사장님, 네. 돌문어보다 더 잘 나오는 키문어가 어딨어? 동갑포 있잖아요. 동갑포 있지? 갈목님이 오늘 잘해서 네, 그런 게 어딨어요. 키로네, 딱. 900 아니면 키로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자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자, 면방은 되죠? 어. 자, 일곱 마리. 어, 이야, 가져갈 수 있어. 키로 오버야, 키로 오버. 이야, 축하드립니다. 이야. 히트! 히트! 방생 같은데? 방생 같아요? 귀엽네. 아이고. 올리세요, 형님. 예. 예. 어, 형님 이거 재보셔야 되겠는데? 여덟 마리째 아무튼. 키로 재볼게요. 예, 예. 430. 예, 예. 낙지 말하네. 430입니다. 예, 예. 손맛은 좋았어요. 힘 같은 사이즈면 힘은 돌문어가 훨씬 센데. 얘들은 뭐 400, 500 이 정도만 돼도 저항이 있으니까. 피문호 8마리면 대박이 아니야. 초대박이지. 과연 내가? 아, 동해에서 손맛으로만은 기록을 깼네요. 8마리. 무게로도 개인 기록을 또 깼네요. 5kg. 동갑포가 참 선장님하고 사무장님이 선생님도 오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는 8마리 손맛 8번 본 걸로 참 만족합니다. 그리고 또 개인 기록 또 깼으니까 더 만족합니다. 설령 뭐 예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친절하신 사무장님, 선장님. 제가 여섯 마리 킵했잖아요. 네. 큰 거랑 그다음 해 갖고 세 마리만 갖고. 제 큰 거하고 예, 예. 이거 예, 예. 이거 예. 아우. 예. 예. 와, 세 마리. 아니, 이거 세 마리 이제 못 잡은 거. 야, 이거 집사람이 이거 깜짝 놀라겠는데?
와씨.